오늘의 일본 느바 소식 고고! 챗 홈그랜이 오른발 리스프랑 부상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다음 시즌을 통으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군요. 잘 회복해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도노반 미첼이 원하는 행선지로 뉴욕뿐만 아니라 브루클린과 마이애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첼은 정작 유타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뉴욕은 줄리어스 랜들 트레이드도 물색 중이지만 그를 보내기 위해 드래프트 픽까지 쓰고 싶진 않다고 하네요. 레이커스가 패트릭 베벌리를 영입하면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다음 시즌 레이커스에서 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 시키거나 지난 시즌 존 월처럼 하비아의 경기를 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냥 쉬게 하는 건 너무 심한 낭비 아닐까요? 그리고 베벌리는 원래부터 레이커스 합류를 정말 원했다고 하며 트레이드가 성사된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뻤다고 하네요. 또한 라펠링카와 매직 존슨도 베벌리 영입에 대해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펠링카 단장은 베벌리가 3&D 스타일 선수로 팀의 터프함과 경쟁력 있는 마인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언급했고 매직은 그가 높은 농구 IQ를 지니고 있는 수비력 좋은 선수라고 했네요. 지난 5월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프리시즌을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번 2022 유로바스켓엔 참가하지 못하지만 다음 시즌 건강하게 돌아오면 좋겠군요. 그럼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